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용 초광막 강화 유리 업체 인수 추진 2대 주주에서 1대 주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용 초광막 강화 유리 업체 인수 추진 2대 주주에서 1대 주주로. 이 배경으로는 안정된 공급과 기술력을 지키려는 삼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초광막 강화 유리 업체인 도우 인시스를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용 초광막 강화 유리 공급 업체인 도우 인시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분 100%를 공개 매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피인수 회사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 매수는 시기와 가격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달 30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도우 인시스라고 해서 대표님이 피우감님, 그리고 설립은 2010년도, 그리고 지분 구조를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27.7%로 제1대 주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만들으셨던 구봉기 그 창립자님이 19%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투자를 계속했는데 2018년, 19년 이렇게 세 차례나 투자를 했습니다. 세 차례 투자하고 이번에 전환사채도 매입을 할 예정을 통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여기에 지분을 늘려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구봉기님의 지금 지분까지도 인수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도우인시스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도우인시스는 그동안 삼성 벤처로부터 투자를 계속 받아왔죠. 세 차례나. 이세 차례에 걸쳐서 12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고, 이에 벤처 투자는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16.0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SBIC 45 신기술 투자조합에서 61만 5,384주, 그리고 SBIC 29호를 통해서 25만 주, 그리고 30호를 통해서 12만 5천 주 등을 이번에 투자를 계속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 투자를 통해서 120억 원 상당의 재정을 투자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도우인시스가 점점 더 커왔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도우인시스를 사실상 인수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우인시스에 485억 원을 또 투자를 해서 사실상 인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 벤처 투자와 결성한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펀드를 통해서 최근 도우인시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 말하자면 벤처 투자에서 그 획득한 그런 주식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도우인시스 지분 9.7%를 추가로 매입해서 최대 주주가 됐던 건데요. 60만 주를 135억 원의 그 돈을 가지고 장외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가격은 주당 22,500원 정도.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도우인시스의 지분은 27.7%로 늘어나서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구봉기 회장을 밀어내고 이번에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서 2대 주주에서 지금 1대 주주로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우인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도우인시스라는 회사는 초광막 강화 유리 공급 업체고, 이 제품은 내년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2에 접히는 유리를 공급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갤럭시 폴드가 나왔잖아요. 이 갤럭시 폴드에 어떤 필름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의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CPI라고 말하는 이 필름이 사용이 됐어요. 이게 불화수소를 이용한 이런 필름인데 아주 초광막이고,
그리고 접힘성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가 있죠. 나중에 긁힘에 대해서 약합니다. 이 긁힘을 이것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유리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 도우 인시스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도우 인시스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도우 인시스 일대 주주의 의의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성장을 위해서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국내에서 확보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도우 인시스 인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 도우 인시스는 최근 이사회에서 23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결정하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전환 사채 모두를 인수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고, 향후 구봉기 회장이 지분까지 인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성이 100% 자회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소액 주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삼성의 인수 계획인데요. 일부 소액 주주들은 삼성의 인수를 반대하면서 난항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의 조건은 보통주로 전환해달라, 그리고 장외시장에서도 거래하게 해달라, 이 조건입니다. 이것은 도우인시스가 후에 상장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과 삼성 인수 후에 기업 가치 평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도우인시스 경영권 확보에 대한 입장을 보면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이것을 대놓고 드러내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수 합병이 아닌 지분 확대이다. 현재로서는 경영권 행사를 할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우인시스는 이달 30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 디스플레이 기획팀 사업전략 그룹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확대를 했냐? 그 배경을 보면 폴더블 폰의 경쟁력 강화의 차원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외부에 나가는 것도 안 좋고, 삼성에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기술로 인수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산 폴더블 폰 핵심 소재를 한국산으로 지금 대체하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현재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폴드2의 스미토모 화학의 CIP 대신에 초박막 강화유리 UTG를 사용할 예정은 이미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삼성이 도우인시스와 합작법인, 말하자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베트남에 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삼성이 전략이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삼성은 도우인시스와 베트남에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UTG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도우인시스의 UTG의 기술은 최소 3년 이상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앞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도우인시스의 거의 인수가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경영권 확보는 아니어도 발언권 확보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다른 회사로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된 상태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삼성의 카테고리 안에 이 회사를 두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갤럭시 폴드2가 더 좋은, 그리고 긁힘에도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삼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